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우리 젊은 철학자 이찬우님 2022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 야구 해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신대 종범신 그리고 우리 이찬우님이 야구 해설을 맡습니다. 우리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방송을 하는데요. 그리고 MBC 스포츠 플러스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라이브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은요, 바깥에서 야외나 아니면 편리하게 보시려면요, MBC 스포츠 플러스 유튜브를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1시, 2022년 12월 3일 오후 1시에 MBC 스포츠 플러스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준혁 위원장이 진행하는 2022 우리가 꿈꾸는 하나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 오는 2022년 12월 3일 고척 스카이돔에 진행됩니다. 우리 이찬원님, 여기에서 야구 해설위원을 맡는데요. 이게 생방송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특별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고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오후 1시부터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가셔도 좋고요. 바쁘신 분은 오후 1시부터 스포츠 플러스,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1시부터 생중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찬원 야구 중계 맡고 최지만, 김하성 참가,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 오는 12월 3일 고척돔에서 개최가 됩니다. 제10회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가 12월 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립니다. 올스타전을 방불케 하는 라인업과 선수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한겨울의 야구 축제로 자리매김한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는 올해에도 50여 명의 선수들이 자리를 빛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예정입니다. 양준혁 야구재단의 양준혁 이사장은 어느덧 10번째 대회 개최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회가 새롭다라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함께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선수분들 덕분에 한겨울의 야구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다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라고 대회 개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10번째 대회인 만큼 올해도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깜짝 트레이드도 고려 중이니 고척 스카이돔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회 입장권은 25일 오후 2시부터 티켓 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본 경기 외에도 사인회나 홈런 레이스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특별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고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오후 1시부터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는 남북하나재단과 공동 주최, 주관하며 대회의 모든 수익금은 사회 취약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및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2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대회 참가 선수 명단입니다. 추천 선수 명단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찬원 씨가 양준혁 씨랑 야구 해설을 맡았던 MBC 중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타고 3루 쪽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3루에서 멈춤 지시 받습니다. 투앤투 끌어당기 타고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 좋은 코스에 떨어졌고 끊었어요. 단기 타고 3루 쪽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3루에서 멈춤 지시 받습니다. 투앤투 끌어당기 타고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 좋은 코스에 떨어졌고 끊었어요.